네,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이자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먼저 낡은 기득권 정치를 깨뜨리고 주권자 국민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나선 국민주권당 창당 발기인 분들에게 깊은 연대의 뜻을 전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는 낡고 무능한 정치 세력을 시민들이 직접 견제하고 몰아냈던 역사입니다. 정치권에서 우병우 출마설 같은 퇴행적인 이야기만 반복되고 있는 지금 촛불광장의 힘으로 정당을 결성하겠다는 국민주권당의 등장이 매우 반갑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맞서 민심을 대변하겠다는 국민주권당의 진심이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에게 가닿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기본소득당은 2020년에 창당했는데요. 준비위원들은 유명인사 한 명 없는 돈도 백도 없는 청년들이었습니다. 창당이 역부족이라는 많은 분들의 우려와 비판도 받았는데요. 그러나 저희는 모두가 불안한 시대에 기본소득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필요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국민분들을 설득했습니다. 결국 많은 국민들이 기본소득당의 목소리에 동의하고 힘을 실어주셔서 창당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정치 세력이 문제와 해법을 명확하게 제시하면 국민께서는 기꺼이 함께하고 힘을 모아주신다는 걸 몸으로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국민주권당에도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고자 하는 국민들의 힘이 모여들기를 바랍니다. 또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당 역시 시민들의 뜻에 따라 현 정부가 시도하는 거대한 퇴행을 막고 우리 사회가 마주한 복합적 위기에 대한 해법을 도출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주권당과 기본소득당을 비롯한 개혁적 정당들이 함께 모여서 윤석열 정권을 저지하기 위한 힘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주권당이 무사히 창당하실 수 있길, 그리고 앞으로 함께 연대하며 낡은 기득권 정치를 더 많은 새로운 물길로 바꿔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본소득당은 이 시대에 필요한 정치를 위해 함께 경쟁하고 또 함께 연대하면서 국민주권당의 곁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